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 남재투입니다. 이 나무가 꼬지뽕 나무입니다. 꼬지뽕 나무 중에서 이제 개량되어 있는 이제 꼬지뽕 나무거든요. 이게 열매가 이제 열리는 꼬지뽕 나무는 암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무와 순나무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꽃은 같이 피더라고요. 암나무도 꽃이 피고 순나무도 꽃이 핍니다. 모양은 이런 이제 비슷한 모양인데, 이 나무는 현재 꽃이 피고 있는 암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피고 또 이제 이게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꾸지뽕 열매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꾸지뽕 나무를 영상에 올려드렸더니 꽃이 노랗게 핀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암나무와 순나무의 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이제 암나무로서 열매가 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제 녹색에 비슷한 그런 나무 잎과 비슷한 열매 색깔이거든요. 꽃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면 뭐 크게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꾸지뽕 그 꽃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꾸지뽕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변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매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한번 순나무 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나무가 꾸지뽕 나무인데 토종 꾸지뽕 나무 순나무입니다. 꾸지뽕 꽃이 색깔이 다르죠. 아까 보셨던 그 계량종의 꾸지뽕 꽃하고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꽃은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데, 이 아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매가 되지 않고 이제 꽃만 피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 도로에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떨어지죠. 이렇게 흔들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숫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숫꽃은, 이게 이제 색깔도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토종 꾸지뽕, 숫꽃입니다. 암꽃과 숫꽃, 순나무가 이제 암나무 이제 구별이 된 나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여기다가 심어 놨는데, 암나무하고 순나무가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이렇게 이제 개량된 꾸지뽕하고 또 이렇게 토종 꾸지뽕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나무 주변에 전부 바닥에 보면은 좀 이렇게 꾸지뽕 순나무에서 떨어진 꾸지뽕 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열매가 되지 않는 순나무 꽃, 꾸지뽕 꽃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꾸지뽕 나무의 암수의 꽃이 다르고, 또 어째 이게 피어 있는데 꽃이 색깔이 노란색 비슷한 이렇게 핀다 하는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직접 농장에 있는 꾸지뽕 나무 암수 나무를 보고 한번 영상에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매가 되지 않는 순나무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